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 또, 네, 수제화분 올려봅니다.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개수가. 새로 번호를 부여해서 올리니, 보시고 띠 마시기 바랍니다. 띠 마시고, 입금 안 하시고, 다음에 입금하신다 해놓고 입금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열몇개한 분이 찜 하셔가지고 남겨놨는데 영상을 안 올렸거든요. 또 취소하셨어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고 오늘도 수제화분 1번부터 올립니다. 1번은 11만원짜리 9만원에 판매합니다. 사이즈 먼저 재드릴게요. 사이즈 20cm고요. 가로가 20, 높이가 20 정도 되네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꽃은 나리꽃. 네. 멋있죠? 네. 그리고 뒤에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네. 안에 물구멍도 크게 뚫려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세 개가 더 뚫려 있어요. 네. 자, 1번에 11만원짜리입니다. 1번에 11만원짜리 9만원에 할인가로 드립니다. 다 2번도 11만원, 9만원에 할인해 드립니다. 자, 2번은 사이즈가 조금 더 넉넉한 사이즈 같아요. 네, 21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19cm, 조금 더 낮습니다. 얘보다 조금 더 높고요. 자, 2번도 11만원짜리 9만원에 갑니다. 얘는 장미 모양이고요. 네, 장미가 둘레, 여섯, 일곱 송이. 여기까지 일곱 송이입니다. 자, 2번이었습니다. 자, 3번. 3번은 13만원짜리, 10만원에 할인합니다. 엄청나게 세일하죠? 영신다육만, 예, 세일합니다. 얘는 무광, 얘는 유광. 유광은 이 색깔로 나와 있어요. 네. 이 색깔 했다가 한번 더 덧칠한 게 유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이, 네, 이 색깔입니다. 사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센티미터는 여기가 가로가 18.5cm고 높이가 20.5cm. 네. 그 다음에 꽃 모양은 나리꽃. 네. 이렇게 두 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사각은 이렇게 트임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자, 13만원짜리 10만원에 할인하면 엄청 많이 한 겁니다. 수제화분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수제화분 많이 보신 분들은 네, 그냥 이게 문의만 보여드리면 되는데, 자, 3번에 13만원짜리 10만원에 할인합니다. 4번, 4번도 13만원짜리 할인가 10만원에 드립니다. 4번은 센티미터가, 이건 하나씩 다 재야 될것 같아요. 다 틀려서 여기는 22cm 가고요. 높이는 20.5cm. 자, 장미 꽃송이가 겁나 많아요. 분홍색 장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송이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5번. 5번도 13만원짜리 할인가 10만원에 드립니다. 5번. 자, 해바라기 무늬 두 개가 있고요. 사각이고요. 밑에 트임도 이렇게 생겼어. 네, 이렇게. 엄마야, 엄마, 해바라기 꽃이 엄청 멋있죠? 해바라기는 집에 놔두면 복을 불러든다 해서 액자나 해바라기 같은 화분을 집에다 놔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센티미터는 18.5cm고요. 가로가 높이는 19.5cm입니다. 자, 5번에 13만원짜리 10만원에 할인합니다. 자, 6번, 7번은 66,000원짜리 58,000원에 세일합니다. 네, 세일, 세일. 66,000원짜리, 네, 58,000원에 세일해요. 두 개밖에 없어요. 빨간 장미고요. 두개 다. 네, 이렇게 두개다 빨간 장미고, 얘는 15.5cm, 높이는 17.5cm. 네, 얘는 뒤에 거는 16cm 정도 되고요. 네, 높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15cm, 16cm 정도 됩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자, 6번, 66,000원짜리 58,000원. 7번, 66,000원짜리 58,000원. 꽃무늬는 거의 두개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장미꽃 모양이요. 엄청 이쁘죠? 네. 자, 8번 갑니다. 8번은,
13만 2천원짜리 10만원에 갑니다. 8번은 13만 2천원짜리. 얘는 화분이, 매화꽃이에요. 엄청 비싼 화분이죠. 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센티미터를 재볼게요. 16cm고, 높이는 15cm 정도 됩니다. 네, 가로가 16cm, 높이는 15cm, 매화 화분. 네, 13만 2천원짜리, 10만원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9번. 9번은 무지 화분이에요. 네, 8만 6천원짜리, 7만 6천원에 드립니다. 얘는 엄청 크네. 자, 여기가 가로가 24.5cm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20cm, 20cm. 네, 이렇게, 아유. 자, 이렇게 고리가 양쪽으로 돼 있어요. 아이고, 뭐라. 한 손으로 들기가 참 힘듭니다. 자, 9번. 86,000원짜리, 76,000원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번 86,000원짜리, 76,000원. 얘도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고리 모양으로 돼 있고, 고리는 하나요. 앞에가 여기이기 때문에. 자, 앞트임. 이렇게 생겼어요.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가로는 21.5cm, 높이는 20cm 정도 됩니다. 네, 10번 갑니다. 그 다음에 11번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앞모양 이렇게 튀었어요. 네, 옆모양이 살짝 이렇게 트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cm 됩니다. 높이는 20cm. 20에 20입니다. 자, 11번 86,000원짜리, 76,000원에 갑니다. 자, 12번 15만원짜리, 12만원에 갑니다. 3만원이나 세네요. 이렇게 세일한 데는 용신사육밖에 없습니다. 자, 가로가 21.5cm 되고요. 높이는, 22cm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해바라기 무늬고요. 정사각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무거워서 못 들겠어요. 집에다가 모셔놔야 돼요. 자, 12번에 15만원짜리 12만원에 판매합니다. 자, 13번 15만원짜리 12만원에 판매합니다. 3만원 할인해요. 얘도 사각이고요. 장미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둘레, 여덟 송이. 장미꽃 8송이입니다. 자, 13번도. 자, 15만원짜리 12만원에 판매합니다. 13번까지 있는데 또 내가 13번부터 번호를 매겨놨네. 13번을, 네. 13-1로 할게요. 제가 13번을 두개 있어가지고 얘가 13-1로 제가 합니다. 자, 지금부터, 농분이고요. 이렇게, 치수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농분이라. 이렇게. 자, 여기서 13번. 13-1이에요. 13번이. 자, 86,000원짜리 76,000원에 세일합니다. 농부들은. 자, 가로가 12cm도 되고요. 네, 13cm도 있고, 그 다음에 12cm. 얘는 13cm. 거의 12, 1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높이는 20cm. 네, 20cm. 높이는 20cm. 지금부터 전부 번호만 부르고 제가 모양만 내가 보여드릴게요. 전부 가격은, 13-1번부터 저기 뭐야, 27번까지. 네, 전부 가격은 86,000원에서 76,000원까지 할인해 드립니다. 네, 자, 13-2를 갈게요. 유광이고요. 네. 모양만 자세하게 얼른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나리꽃, 주황색 나리꽃. 이렇게. 네, 엄청 멋있죠? 네. 자, 15번은 해바라기 모양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자, 16번. 16번은 보라색 장미 다섯 송이. 자, 17번은, 얘는 매화 화분이에요.
근데 번호를 내가 안 바꿔놨네요. 17번은 13만 2천원짜리 10만원에 판매합니다. 농부예요. 매화합은 10만원. 네. 17번입니다. 2번이 아닙니다. 17번. 네. 그다음에 18번. 18번도 카라꽃 4송이. 자. 19번. 장미꽃 5송이. 20번. 나리꽃 2송이에다 이렇게 돼 있죠. 나리꽃입니다. 빨간색. 그다음에 21번입니다. 21번. 이렇게 장미꽃이 많아요. 6송이. 그 다음에 22번. 자, 카라꽃이 5개. 네. 멋지죠? 자, 이렇게 하나씩 놔두면 엄청. 자, 23번. 장미꽃 6송이. 24번은 유광이네요. 자, 카라꽃 5송이. 24번입니다. 자, 25번. 장미꽃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송이. 네, 이렇게 된 거였어요. 자, 26번. 장미꽃, 주황색 장미꽃. 넷, 다섯 송이. 그 다음에 27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송이. 27번. 자, 27번까지 86,000원짜리 76,000원에 세일합니다. 네. 자, 17번만 매화 화분이고요. 네. 갑니다, 또. 자, 이제 이것도 몇개안 남았는데요. 28번, 사각인데, 얘는 36,000원짜리 3만원에 세일해서 갑니다. 자, 11cm 됩니다. 높이는요, 14cm. 가로가 11cm, 높이는 14cm. 자, 사각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트임이 엄청 멋있게 됐죠? 네, 크게 넓게. 자, 36,000원짜리 3만원에 할인합니다. 자, 장미 한 송이 지금부터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9번 딱 다섯 개 남았어요. 36,000원짜리 3만원에 카라꽃입니다. 자, 30번. 30번은 장미 한 송이. 자, 31번은 유광이네요. 딱 하나 남았네요. 장미 세 송이. 네. 그 다음에 32번. 36,000원짜리 3만원 세일합니다. 32번은 튤립 4송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섯 개 남았네요.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3만원짜리 25,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여기도 크기가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하나 둘세 개밖에 세 개, 네 개밖에 안 남았어. 매화 화분이고 옆에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크기가 좀 커요. 14cm고 높이가 13cm. 네, 14cm. 그 다음에 얘네들은 거의 비슷해요. 10.5. 12, 11cm. 11cm. 이렇게 해서 4개 남았어요. 자, 33번부터 36번까지. 자, 3만원짜리 25,000원에 드립니다. 자, 어떤 분이 찜해갖고 이게 입금 안한 화분들이 남은 것들이에요. 얘네들 거의 다 나갔는데. 네, 장미꽃이고요. 네, 그분을 새해부터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뭐 어쩌다가 구입하셨는데 머니가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튤립. 네, 튤립 3만원짜리 25,000원 34번이었습니다. 35번 유광 하나 남았어요. 유광도 그분이 찝한 건데. 네, 이렇게 장미꽃. 네, 3만원짜리 25,000원에 갑니다. 36번 3만원짜리 25,000원입니다. 36번까지. 자, 4개 남았어요. 이거는 3만원짜리 25,000원. 다음 매화화분 갑니다. 매화화분은 37번부터 41번까지. 네, 7만원짜리 6만원에 드립니다. 매화화분은 좀 사이즈가 작아도 매화화분은 만드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리고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매화화분은 비쌉니다. 자, 이렇게 색깔은, 네, 색깔을 하나씩 해주고 사이즈는 11cm, 12cm, 10.5cm, 네, 12cm, 이렇게 11cm 사이즈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37번부터 갑니다. 37번입니다. 매화분 빨간색이고요. 네. 그 다음에 38번.
7만원짜리 6만원에 갑니다. 자, 이 색이고. 그 다음에 이거 쌍으로 세 가지 색을 넣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39번. 네. 멋지냐. 다음 40번. 40번은, 네, 분홍색. 자, 41번. 네, 빨간색에 하얀색 무늬가 들어갔어. 네, 41번까지. 이렇게 매화 화분은 7만원짜리 6만원에 할인해서 드립니다. 자, 또 화분이, 42번부터 47번까지, 42번부터 47번까지 86,000원짜리 76,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얘는 센티미터가 16cm. 두 번째 17cm, 17cm, 네, 18cm, 46번은 16cm, 47번은 16cm, 조금 넘습니다. 높이는, 네, 17.5cm 정도 됩니다. 얘는 좀더 높고, 얘는 좀더 낮고, 조금씩 1cm씩 차이가 나네요. 자, 42번부터 제가 갑니다. 42번. 얘는 유광이고요. 색칠을 된거 반짝반짝한 거 유광이에요. 네, 장미꽃 보라색인데 엄청 이쁘네요. 네, 자 이렇게. 그다음에 43번, 43번 카라꽃이고요. 새송이 양쪽에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44번, 44번도 장미꽃 모양 이쁘죠? 장미꽃도 화려하고 이뻐요. 네, 그다음에 45번 주황색 장미. 45번, 그 다음에 46번은 해바라기 모양이요. 해바라기 모양. 이쁘죠? 해바라기 멋집니다, 아주. 자, 47번은 유광인데 나리꽃 두 송이. 네, 먹은 것까지 세 송이 나리꽃. 자, 이렇게 해서 86,000원짜리, 자, 76,000원. 네, 세일합니다. 다음, 마지막에, 이제 2만원짜리. 24,000원짜리를 2만원에 세일합니다. 자. 49번. 49번하고 50번하고는,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두개 남았어요. 얘는 11cm. 얘는 11cm. 높이는, 13cm. 자, 두개 남았어요. 이거 24,000원짜리 49번. 자, 49번 이쁘죠? 얘는 좀 크기가 좀 커요. 그 다음에, 50번. 이렇게 무늬가 두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딱두개 남았어요. 유광이에요. 오, 하나 48번을 빼먹었네요. 자, 48번은 86,000원짜리 76,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하나 뺀 뒤에가 있어가지고 빠졌어. 네,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49, 50번은 24,000원짜리 2만원에 세일하고. 자, 51번부터 64번까지는 24,000원짜리 2만원에 또 세일합니다. 얘들은 사이즈가 좀 제일 작은 아이들인데, 가로가 9.5cm, 네, 9.5, 좀더 넣, 9cm도 있고, 네, 9.5도 있고, 네, 10cm도 있습니다. 높이는 작은 사이즈인데 수제 화분이라 가격이 있죠. 10cm. 높이는 10cm. 자, 지금부터 무늬만 보여드릴게요. 자, 51번. 유광입니다. 나리꽃이고, 네, 물구멍이 이렇게 크게 돼 있어요. 네, 24,000원짜리 2만원에 세일합니다. 나리꽃 유광. 51번이었습니다. 자, 52번. 자, 카라꽃 새송이. 53번. 카라꽃 네송이. 그 다음에 54번. 나리꽃. 이쁘죠? 분홍색? 네. 55번. 네. 장미꽃, 그 다음에 56번. 56번은 카라꽃 새송이. 자, 57번. 카라꽃 새송이. 58번. 네, 카라꽃 두 송이. 59번. 네, 카라꽃 두 송이. 60번 카라꽃 새송이. 자,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는 24,000원짜리 2만원에 판매하죠? 61번 양귀비 두 송이. 네. 자, 62번 카라꽃 네 송이, 다섯 송이. 네. 그 다음에 63번. 아이고.
네, 카라꽃 4송이. 자, 64번. 네, 카라꽃 4송이. 자, 이렇게 해서 수지아부로 여기서 마무리집니다. 네, 오늘도 네, 잘 보셨으면 응신다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아요.